안녕하세요. 역사 정리해주는 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송 논쟁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송이란 의례를 둘러싼 논쟁을 말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싶지만,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송 논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예송 논쟁은 인조의 아들인 효종이 죽으면서 벌어졌습니다. 예송 논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인조와 효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조는 광해군을 몰아낸 서인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인조 시기 병자호란이 일어나면서 인조의 두 아들인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갔었는데요. 이 아들 중 둘째 아들인 봉림대군이 바로 효종입니다. 인조가 청나라에 당한 치욕을 갚고자 북벌을 추진하던 효종이 죽으면서 효종의 죽음에 대해 일어난 상봉 문제가 바로 1차 예송 논쟁입니다. 1659년 효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할 당시 효종의 계모, 즉 인조의 부인인 장렬왕후가 살아 있었는데요. 이 장렬왕후가 죽은 아들의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예송이 벌어졌습니다. 성리학자들은 전통적 요소가 많았던 성인식, 결혼, 장례, 제사, 즉 관혼상제를 성리학적 규범에 맞게 변화시키려 했는데요. 예의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예학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학에 대한 해석이 각 학파에 따라 달랐습니다. 서인은 중국 남송시대 성리학자 주자가 쓴 주자가리에 근거하여 논리를 펼쳤습니다. 주자가리에는 어머니보다 장남이 먼저 죽으면 어머니는 상복을 3년 동안 입고 차남부터는 1년 동안 상복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조의 둘째 아들인 효종 역시 일반 사대부의 둘째 아들에 대한 예의와 마찬가지로 1년간 상복을 입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남인은 중국 고대로부터 내려온 유교 경전인 주례와 예기를 근거로 논리를 펼쳤습니다. 비록 효종이 둘째 아들이기는 하지만 왕이기 때문에 왕은 사대부와 달리 최고의 예우를 해줘야 한다며 장남과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상복을 입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왕의 제사에 대한 특수성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현종은 1차 예송에서는 서인의 일년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현종은 왜 서인의 편을 들었을까요? 먼저 1차 예송은 현종이 즉위한 해였기 때문에 주도 세력인 서인의 의견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 일년설을 채택할 때 당시 조정은 판결 내리기를 서인과 남인 양측의 장자 그리고 차자설을 모두 버리고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과 명나라의 법전인 대명률에 기록된 국가 행사에 대한 규정에 근거하여 상복을 1년 입을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사실상 효종을 첫째로 볼 것인지 둘째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절충적인 입장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시행했을 때 서인이 주장한 1년에 가까운 결정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단락된 예송 논쟁은 현종 말년인 1674년 효종의 왕비 인선왕후가 죽으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효종의 계모인 장렬왕후가 살아있었기에 이번에 또다시 장렬왕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는지를 놓고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서인은 효종이 인조의 둘째 아들이며 둘째 아들의 부인이 죽은 것이기에 일반 사대부에서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9개월 동안 상복을 입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남인은 앞서 1차 예송 때와 마찬가지로 효종은 왕으로서 그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효종의 부인인 인선왕후에 대하여 상복을 1년 동안 입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차 예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종 말년, 서인들은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 마음대로 정권을 휘두르며 조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인에 대한 현종의 불신이 표면화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결과 2차 예송에서는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효종 비, 즉 인선 왕후에 대하여는 1년 동안 상복을 입을 것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예송의 결과 남인이 득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예송 논쟁은 단순히 상복을 얼마나 입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왕위 계승에 있어서 효종을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또는 인정하느냐의 왕위 정통성 문제이면서 동시에 신하의 위상을 강조할 것인가 또는 국왕의 권위를 중요시할 것인가 하는 신권과 왕권이 충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예속 논쟁의 결과로 조선사회는 안정을 되찾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현종 시기에 일어난 두 차례의 예속 논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